제 9주차 4개월 시에서는 공기압 제어에 사용이 되는 요 PLC에 대한 사용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C 제어 장치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여기 현재 그 PLC 본체가 되겠습니다. 여기 현재 그 220V 교류 전원이 투입이 되게 되면은 이 전원부에서는 DC 5V와 24V를 이렇게 출력을 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CPU가 있고, 거기 통신 모듈, 출력 모듈, 입력 모듈, 특수 모듈.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카드로 이렇게 장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압 제어 실습에 사용되는 이 PLC는 요 LS 산전의 PLC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LS 산전에서 요 글로파, 마스터 K, GM 이런 시리즈들이 만들어졌으나 이제는 이제 요런 시리즈들이 없어지고 요 XGT 시리즈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기압 제어 시간에는 요 XGT 시리즈에서 XGI CPUE 요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요것은 그 LS 산전에서 요 글로파 GX 시리즈에 대응이 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 되겠습니다. 요 프로그램 편집기는 요 XG5000 이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편집기가 요래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면은 이거와 PLC와의 연결은 요 RS232C 케이블 또는 USB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요 USB 케이블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베이스 슬롯은 요 4개를 장착시킬 수 있는 요 기본 베이스를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모듈은 요 DC 5V와 24V를 출력할 수 있는 요 XGP ACF1 요걸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CPU는 XGI CPUE 이제 요걸 사용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접속 케이블은 USB 요 USB 케이블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전원은 XGP ACF1 이제 요걸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력 모듈과 출력 모듈을 사용하는데 입력 모듈은 요 XGI D22A 요걸 사용을 할 거고 출력 모듈은 요 릴레이, 뭐 트랜지스터 이런 거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요 릴레이를 사용하는 XGQ RY2A 이제 요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접점수는 여기 16점, 입력도 16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원 모듈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전원 모듈, 여기에 그 요거는 뭐 전원이 투입되는 걸 표시해 주는 것이 될 것이고, 여기 이제 24V 단자가 있습니다. 24V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 3번에는 런 단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전원 입력 단자. 6번, 여기 이제 전원을 입력하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커버는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CPU 모듈은 글로파 GM 시리즈에 이제 여기에 단종이 됐으므로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 요 XGT 시리즈에서 XGI CPUE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XGI 모듈에는 이렇게 다양한 요 CPU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접점수에 따라서 성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요 가장 간단한 XGI CPUE 이것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XGI CPUE 모듈의 LED 뭐그 스위치 기능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맨 위에 1번 A 요건 이제 런 스탑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이고 B는 리모트 C 요 C는 요 에러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것이 요 모듈, 요 2번 요기는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 설정된 상태,
그대로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자, 요 3번 이제 run stop인데 그 프로그램을 업로드할 때는 요 stop으로 밀고 기동을 시킬 때는 run 쪽으로 이렇게 모드를 변환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셋 4번이 리셋이 될 것이고 요 5번에 여기에 USB 케이블을 꼽을 수가 있는 것이고 6번에는 RS232C 케이블을 설치할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입력 모듈은 여기에 그 XGID22A 이것을 설정하는데 요 16저점이고 뭐 24V를 사용하고 입력 전류는 4m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회로가 되어 있는데 요콤 단자에 그 CPU 전원부와 이렇게 연결 콤을 연결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여기서 0번부터 해서 0,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16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번호는 15번. 이럴 때요 스위치를 이렇게 설치를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회로 구성 XGID22A 요 이제 입력 모듈의 회로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그각 단자에마다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요 콤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옆에 요 단자, 실제 그 입력 모듈의 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약간 높은 쪽이고 낮은 쪽, 요렇게 지금 단자에다가 그 스위치 신호를 연결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출력 모듈은 릴레이 구동 방식인 요 16접점인 XGQ RY2A, 요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접점은 16접점이고, DC 12V, 24V, AC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격 전류는 2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단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콤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원 모듈의 콤과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쪽에서 여기에 부하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회로가 되겠습니다. 회로가 있으면은 여기에 부하를 연결해서 이 단자 번호에 쭉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배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스위치와 5포트 2위치 솔레노이드 밸브, 요건 이제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공압 실린더를 제어할 수 있는 기본 전기 회로를 요 PLC와 같이 연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모듈에서 요콤 단자를 가져와서 요 PLC의 입력 모듈의 콤과 그 출력 모듈의 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배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C 24V의 플러스 단자에서 선을 뽑아와서 요 스위치를 거쳐서 그 1번 핀에 또 하나는 여기 거쳐서 요게 0번 핀에 그래서 이렇게 0번과 1번의 입력 모듈은 요 스위치를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플러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여기에 솔레노이드 밸브의 요 빨간 선이 있는 쪽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빨간 선 쪽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자, 검은 선이 있는 쪽은 요 출력 모듈의 요 0단자에다가 그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PU 카드가 꼽혀져 있으므로 이렇게 그 전원 모듈과 입력 모듈, 출력 모듈, 그리고 출력에 사용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입력에 사용하는 요 스위치 두 개, 이렇게 전기 배선을 이렇게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한 상태에서 이제 PLC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XG5000을 이렇게 기동을 시키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PB1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요 소를 ON을 시키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하고, 결국 이제 PB1의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는 소리 ON 되고, 떼면은 OFF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PB1은
요 입력 모듈에서 요 %ix 0.0.0, 자, 0솔롯, 0 베이스의 0솔롯의 0번지, 여기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사용할 것이고, 여기에 눌러졌을 경우에 출력 솔은 요 출력 모듈의 XQX 0.1.0, 0 베이스의 1번 솔롯의 0번지, 이렇게 메모리를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종료가 끝난 요맨 마지막에는 요 엔드 명령을 쓰겠습니다. 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확장 펑션의 아이콘을 선택해서 요 확장 명령어 검색에서 요 END를 치게 되면은 요 END라는 명령이 나오겠습니다. 자, 요것을 맨 마지막 행에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LC와 그 XG5000을 이렇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메뉴에서 요 온라인을 먼저 온라인을 선택하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접속 또는 요 접속 설정 요걸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접속 설정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 접속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자, 여기에서 옵션 요 옵션에서 여기에 그 USB 요걸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RS-232C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요 RS-232C 케이블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도 되고,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은 요 XG5000과 그 PLC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한 상태에서는 입력 모듈과 출력 모듈 이걸 설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프로젝트 창에서 그 IO 파라메타, 요 IO 파라메타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요러한 화면이 하나 나타납니다. 자, 요 화면에서 먼저 요 0 슬롯은 이제 그 입력 모듈이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0 슬롯에서 요 모듈을 클릭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요 XGID22A 요 모듈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 0번 슬롯에서는 요 입력 모듈 XGID22A가 장착이 되겠습니다. 자, 출력 모듈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01 슬롯을 선택을 하고, 01 슬롯에서 여기에 그 출력 모듈을 선택을 합니다. 출력 모듈에서 요 XGQ RYEA,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0번 슬롯에서는 XGID22A가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1 슬롯에 요 모듈이 이렇게 장착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입력 모듈과 출력 모듈을 장착을 한 상, 설정을 한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이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LC와 XG5000이 이렇게 접속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요 온라인에서 요 쓰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쓰기의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쓰기를 할 때는 그 PLC에서 스탑 모드로 되어 있을 때만이 요 쓰기가 가능합니다. 런 모드로 되어 있으면은 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탑 모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를 누르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그 XG5000 편집기에서 작성된 프로그램이 그 PLC로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쓰기를 이렇게 완료를 하였으면은 이제 그 PLC 그런 스타 모드에서 PLC에서 런 모드로 이렇게 스위치를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자, 변화를 시키고 실제 그 XG5000에서 요 프로그램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려 그러면은 요 메뉴에서
그 모니터를 선택을 하고 요 메뉴에서 요 모니터를 선택을 하고 모니터 시작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실제 그 PLC와 연결이 되어 있는 스위치 PB1을 누르게 되면은 요 PB1이 동작을 하고 요 솔이 동작하는 요런 형태로 바뀌겠습니다.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원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실제 PLC에서도 요 PB1 입력 모듈이 연결이 되어 있는 0슬롯에 그 0번지가 이렇게 신호가 뜨겠습니다. 그 출력은 그 1슬롯의 0번지에 그온 신호가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그 PLC와 그요 스위치 또 이렇게 솔레노드 밸브를 이렇게 전기 배선을 한 상태에서 요 스위치, 요 빨간 버튼 스위치 이거에 그 입력 모듈의 0번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스위치를 눌러져 있을 경우에 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ON이 되는 요 프로그램을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제 이것을 요 PLC와 요그 전기 배선이 되어 있는 요 스위치와 이렇게 연결을 하는 XG 5000 편집기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XG 5000 편집기를 기동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 입력 버튼을 여기 가져와서 좌측에 못 두고 요 PB1 이렇게 지금 변수명을 설정을 하고 자, 메모리 할당은 입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ix 0 베이스의 0 슬롯의 0번지. 자, 요렇게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 출력 호일을 가져와서 연결해서 이것은 솔 변수를 만들고 요 메모리 할당은 %qx 0 베이스의 1 슬롯의 0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 프로그램이 끝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요 확장 펑션을 이렇게 두고 여기에 end를 요 검색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인. 자, 이렇게 한 프로그램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작성이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이게 그요 XG 5000 편집기와 요 PLC와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먼저 요 PLC의 확장 슬롯에 요 입력 모듈과 출력 모듈 이것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 설정을 먼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IO 파라메타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고, 자, 클릭을 했으면은 요 베이스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베이스에 입력 모듈과 출력 모듈을 이제 설정을 해서 장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0 슬롯을 이제 선택을 해서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디지털 모듈 리스트에서 입력 모듈을 열면은 요런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XGID22A 자,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1번 슬롯에 여기 다시 여기는 출력 모듈 요거는 RY2A 이걸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자, 요렇게 장착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프로그램하고 이제 이거 요 맞추었습니다. 요런 상태에서 온라인에서 요 접속 설정. 자, 접속 설정에 여기에 현재 USB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USB를 그대로 두고 자,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접속. 자, 이제 그요 XG5000
편집기와 PLC가 접속이 됐습니다. 이제 쓰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에서 쓰기.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불안 이제 PLC가 스타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쓰기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쓰기가 완료가 됐으므로 이제는 요 모니터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는 요 모니터 항목에서 모니터 시작을 이렇게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PLC에서 스톱 모드에서 런 모드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런 모드로 지금 바꾸었습니다. 자, 스위치. 여러분 화면에 안 보이지만 제가 스위치를 1번, 0번 스위치를 누르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PB1이 ON이 되면서 소리 ON 됐습니다. 떼면은 꺼지고 누르면은 켜지고. 자, 이렇게 지금 요 스위치 동작을 사용해서 요 소를 구동시키는 것을 한번 했습니다.